시작합니다. 마운틴 블레이드 워밴드 이어서 가야죠. 자, 저번 시간에 딱히 별로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캐르지트와 로독이 전쟁인데 한번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들어가죠. 여기서 우선순위, 지금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땅을 뺏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 레벨링, 레벨을 올려주는 거. 두 번째가 장비 올려주는 거. 장비가 이제 동료들이 다 맞춰지면은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장비. 세 번째가 명성. 이렇게 올려서 돈이,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돈은 이미 충분히 공방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돈 문제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 중요한 게 풀렸고요. 점심은 완전하게 이게 공방 같은 거다 완료가 됐죠. 젤카라가 적자인 곳이라 안 샀는데. 그럼 뭐 넘어가고,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무방하기 때문에. 장비 맞추고 레벨링하고 명성 올려서 내가 구강군이랑 싸워도 이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스펙이 쌓이면은 이제 내 맘대로 살면 돼요. 지금 그 스펙이 되려면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죠. 돈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만 레벨은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에게 맞느라 하겠습니다. 샌디 언제 약탈당했대? 저번 시간에 너무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 아, 요즘 뭐 게임을 하면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기 약탈당했죠? 글을 읽어보면은 약탈이 될 만한 곳은 7,000원. 7,000원이라고? 캐리지트. 좋아요. 영주를 잡으면서 명성과 명예와, 명예 사실 필요가 없는데 명예 군주가 있으니까 너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등급 20등급이나 되죠. 아직 할게 많아요. 영주군과 싸우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고, 시간 때우면서 영주군이랑 싸우는 거. 시간이 가면 돈이 들어오고 장비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장비 간간이 봐주면서 전투 계속 지속해서 경험치 받아 먹고요. 사실 해적이랑 싸우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상황이, 상황이 약한 녀석들, 약하고 경험치 많이 주는 해적들 잡는 것도 낫긴 한데, 지금 진영을 생각하면은 창병이 있죠. 얘네들 캐르지트 상대니까 정면에서 부딪혀서 압도적인 교환비, 압도적인 교환비로. 왜 이렇게 채팅 인원수가 안 보이나 했더니 화면을 내려놨었네. 자, 잠시만요. 영주군과 적절하게 전투하는 거. 약간 손해를 입어서 병사가 죽더라도 경험치 받아먹을 수 있는 거. 수익. 지지만 않으면 돼요. 어떤 식으로도 풀어나갈 수 있네요. 공성전도 들어가서 때릴 수만 있으면 괜찮긴 한데, 그 전에 우리 동료들이 죽으니까 동료들이 적을 경험치 받아먹을 수 있는 여건까지 버텨줘야 될것 같네요. 얘는 개판이긴 한데 병질은 나쁘지 않네.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있을 건 있다. 109. 내가 붓기가 약간 많이 부담되네요. 끌어와 볼까? 뒤에 있는 애는. 뒤에 있는 애도 약간 부담되는데? 저런 조합이면 저격 수가 있는 게 크지. 30명만 붙으면 상관없는데. 좀 돌아다니면서 간을 봐야겠다.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상단이었나요? 병장. 정예 창병. 창병이 많기 때문에 싸우면 유리할 겁니다, 상성적으로. 70명으로 100명도 잡긴 할 텐데, 이렇게 지금 조잡하단 말이에요, 병사가. 캐르지트만 몰빵이 있는 게 아니라. 빠르다. 절로 가자. 나라 마을을 중간 지점으로 해서 상단들 다 한번 털어주고. 먹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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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어? 쟤네 왜 저렇게 애매하게 다녀? 원래 한두명 정도에서 달려들만 하는데 너무 적으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다가 낚아채자. 곡물 좀 가져가고. 방어구 중요하죠. 노르드 컨셉이기 때문에 제가 입고 있는 거랑 같은 방어구만 살수 있습니다. 노르드 영주처럼. 뭐한 거야, 뭐한 거야, 뭐한 거야. 아, 요즘 왜 이러냐. 아까도 그렇고. 됐어. 됐어. 만족해. 잡았으면 됐어. 따라오시고. 쟤 내가 한번 놔줬다고
침밀도가 막 올라가 있죠. 저렇게 낮으면은 바로 잡으면은 날 놀리는 거구나 하면서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예, 그러지 않는 한 유리합니다. 천천히 데리고 옵니다. 어, 이렇게 진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이거 뭉쳐서 그냥 올라가면 돼요. 기마병이 별로 없네요. 훈족한테 당했어. 어, 내가 안 죽으면 돼. 진영 짜고 공병 뒤에다 배치. 하나 죽었네 벌써. 아, 제가 보병을 많이 추가를 했기 때문에 원거리전이 유리할지는 모르겠는데, 아, 유리할 겁니다. 꼴을 보니까 유리할 것 같네요. 어, 괜찮네 지금. 3개 보병 많으니까 여유롭게 쏠 수 있겠고 3개 시켜놓고. 보병은 한 번만 뭉쳤는데도 지금 굉장히 푸짐하죠. 클래지 던지는 겁니다. 아, 너무 보병을 뒤로 뺐다. 일단 싸우자. 대사비, 어, 대사 잘 먹었다. 그치, 그치, 먹여야 돼, 먹여야 돼, 먹여야 돼. 명치 먹이고, 어, 바이슈터, 아, 아, 경험치 먹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정도 자동 돌려도 되겠다. 괜히 돌렸네요. 왜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나? 군기병, 경기병 다 필요 없죠. 데리고 있어봤자 사기만 떨어지고. 이 정도면 가져가겠습니다. 먹긴 했으니까 어느 정도. 저격병, 정예창병. 여기서 캐르지터 압박 까는 게, 캐르지터를 압박해서 뭐 눌러 두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젠 속도도 빠. 요가서 뭐 이렇게 많이 데리고 있냐? 영주 데리고 있어, 영주. 어차피 내가 뭐 로독으로 전국 제패할 것도 아니고, 내가 먹을 거면 먹으면 됩니다. 이득만 챙겨서 적당선에서 빠져나가면 돼요. 일단 기병 따라와. 진영 짜두고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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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 기병 따라와. 아, 아까 죽었으니까 옆으로 가서 아예 돌리자. 내 경험치를 포기하고 동료 경험치를 매기자. 아니야, 이렇게 하자. 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기병이 먼저 갈 테니까 지금 안 오거든요. 기병이 어차피 몸빵을 하면은 바로 와버렸네. 안 온다고 하자마자 됐어. 아, 기병 되게 많다. 적군 좋고요. 동료가 붙어서 경험치를 옐라에 먹었죠. 먹어줘야지 이제 시작이에요. 먹고 있죠, 먹고 있죠. 어디서 허스칼이냐? 허스칼은 내가 잡아야 돼. 내가 잡아야 돼. 좋아 좋아. 아, 많이 못 먹었는데? 아, 침묵질 해주고요. 관계가 상승하고 내가 구해준 애는 2. 아, 수아디아 왕국이랑 올라갔어? 명예를 얻었습니다. 부하 데려가고요. 어, 왜 이렇게 많이 데리고 있었어? 주제도 모르고. 경보병, 궁기병 됐어. 됐고. 발덮개, 발덮개 줄까? 훌륭해. 옐라이랑 유메라만 커져도 게임 많이 편해지기 때문에. 거의 뭐 노가다 하듯이 돼버렸는데 순차적으로. 원래 이 게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빨리 하려 그러면 더 안 되는 게 이 게임이기 때문에. 뭐 좀 레벨업을 덜한 상태로 하는 것도, 아, 여건이 갖춰져야지 되는 거고. 아무리 뭐 날고 기어도 수차이가 엄청 심하면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야, 아깝다. 아, 저 위치로 가버렸네. 됐다. 아까 갖고 있던 거 생각하면은 적대는 아니군요. 저거 이길 수도 있거든요, 잘 붙으면.
진영을 좀 많이 봤는데 영주가 세블라. 아, 나랑 피터잭이 싸우던 애네. 아, 얘가 진영을 약간 애매하게 봤는데 68이면은 충분해. 용병 사서 한번 붙어볼까? 이리 와봐, 세블라 와봐. 혼자서 오는데 상단 호위병, 상단 호위병 말고. 아, 필요 없어. 상단 호위병 오히려 방해만 돼. 아, 어떡하지? 백이어 애들 데리고 있네. 근위병이라. 아, 한번 참자. 안 되겠다. 68이니까 그래도. 아니, 그 싸워. 아니야, 아니야. 아, 속도가 내가 훨씬 빠르네, 보니까. 아, 그렇게 유혹하면 내가 잡고 싶으시잖아. 나랑 밀당하는 거야? 아, 왜 그래? 아, 진짜 밀당하는 거야, 지금 나랑? 진짜 이럴 거야? 진짜 이럴 거야? 이거 측면 돌면 내가 보아서 붙는데, 사이가, 그럼 침묵도 안 떨어지는데. 야, 그래, 한번 붙자, 야. 야, 덤벼. 아, 65네. 큰일 났네. 진영은 안 좋아. 나무 사이로 가자.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뭉쳐서 나무 사이로 가자. 야, 보육 많으니까. 아, 정면에서 받아내야지. 개꿀인데, 지금. 여기서 대기하면 딱이다. 여기서. 공기병들도 지금 못 쏘고. 대기. 대기에서 받아내. 나는 들여보내주고. 나는 들여보내줘야지. 그치, 그치. 잘해. 더 들여보내줘. 이게 뭔 일이지? 오, 잘 싸운다, 나름. 아, 잠깐만. 아, 너무 걸리적거려. 내가 옆에, 여기 가야지. 이게 정상이지. 좋아. 많이 잡았다. 아, 위험해. 공기병이야. 좋아. 잘 잡고 있어. 잘 잡고 있어. 나도 많이 잡았어. 가자. 새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적이랑 붙기 전에 한번 빼야되나? 탈빙 맞기 전에? 아니야. 지금이 최고다. 너무 그치. 병장님. 그치. 등에 방패맨 건 내 부하밖에 없죠. 잘 잡는죠? 아, 한번 누워야겠다. 위험하다. 말이 너무 많다. 뭐냐, 왜 무상이냐? 왜 무상이냐? 야! 이제 잘 막어. 잡고, 잡았는데? 안 넘는 게 낫겠는데, 이 정도면? 애매한데, 쟤네한테 찔리면은 약간. 이 정도 자동전 돌려도 이길 것 같고. 자동전투는 내 부하들이 겸시 안 먹으니까. 내가 겸시 먹어주고. 이거 왜 이래. 됐어. 빨리 가자. 자. 이겼다. 다 모여. 궁병 몇 명이야? 밸런스 있네. 괜찮아. 가자, 뭉쳐서 싸우자. 아까 보니까 기병 별로 없었거든요? 반은 기병인 것 같은데. 3밖에 없네? 빨리 뭉쳐. 달려들어. 나한테 공격하지 마. 그치. 좋아. 이건 잘 뭉쳐서 제 뒤로 하나 뺀거 때문에 병사가 반으로 분할되니까 관심 없는 척 튕겨주고요 한번. 아니, 궁기병이네. 저거 안 올 텐데 저러면 다 죽여야 되나? 아, 잡았네?
가가가 말이랑 놀지 말고 가. 동료가 둘 일단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나왔네요. 그치 그치 경치 받아먹고 유미라 좋구요. 야 좋다. 같이 덤비네. 내가 아 정해보병이 먹어도 소용없는데. 아 병장이 먹었네. 병장도 소용없는데 일반 병사들도 좀 세지게 만들어야 돼. 풀어주죠. 제국병이랑 아 기사 갖고 가고 싶다. 아니야 아니야 이번 컨셉은 노르드 땅깨입니다. 유미라 유미라 지능이 11이나 되냐? 아니야 필요없어. 민첩 때르님 무기장학 교련 운동 운동을 찍자. 아, 운동 찍어야겠다. 이게 돌출돼서 뭐 죽을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운명입니다. 죽는 건 운명이고요. 14 달리기 교련 양손 주자. 이제 활 위주로 싸우니까 양손 좀 줘서 양손이 올라가면 무기 교체가 약간 빠르던가? 그렇진 않나? 타임 한 손 얘는 뭐 한 손만 쓰는데도 숙련도가 나죠. 쟤네 궁병들보다 궁술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죠? 사기 한번 볼까요? 괜찮네. 화남 강력한 세블라를 지금 제압을 했기 때문에 저도 출력이 크지만 상대 쪽도 병사 별로 없을 거예요. 22명이기 때문에 잡히는 게 위험한데 30명짜리한테 돌아서 갈지 갈지인데 사막 도적도 있거든요. 그냥 가죠 일로. 이게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주면은 밑으로 해서 가자. 위로 해서 아 오늘 이번 마블 약을 당했네. 플레이 타임 단축 장난 아닌데? 빨리 깨는 것 같은데 엄청? 이거 처음 워밴드는 두 번째거든요. 마블 처음 할 때 한 건데 그때랑 비교하면 엄청 차이 나지 않나요? 그때 막 빌빌했던 거 생각하면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투창도 있어 심지어. 투창 망치 조합이야 심지어. 이제는 그냥 막으면 돼. 막으면 된다. 아. 이제 거의 자동 막기급이야. 따라 있어. 게임을 많이 한 다음에 지금 두 번째거든요. 어제 세 번째였고 게임을 적당히 한 다음에 하면은 잘 맞습니다. 게임 많이 하면은 집중력이 박살나. 더 빠르죠. 나 레업했어? 좋지. 이러면 교역은 이제 안 찍습니다. 교역은 사실 필요 없고요. 장비도 판금을 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고 통솔 찍어주면 좋죠. 돈은 이제 돈 관련된 건 찍을 필요 없고 이거 돈 관련이긴 한데 이거는 뭐 부대 수와 사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기 관리하기 좋죠. 통솔 이제 고민되는 게 지력을 찍을지 매력을 찍을지인데 사실 매력을 찍으면 스테이 좀 남아요. 지력은 어차피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데다가 뭐 향도도 찍어야 되고 향도 수술 9급 3개만 찍어도 되는 데다가 교련까지 찍어야 되죠. 안 찍어도 상관없지만 찍으면 동료들이 빨리 세지니까 여기서 매력을 찍으면은 제가 당기는 게 아니라 던지는 힘을 해서 투척 무기를 쓸 수가 있거든요. 노루 컨셉에 맞게 던지는 걸 해야 되나? 아니면 몸을 해야 되나? 몸도 약간 괜찮긴 해서 이대로 하자 일단은 이대로 하자. 던지는 거를 하자 이따가 나중에. 벨루카
또냐? 아 그만해. 아 뭔 놈의 맛집이야?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사이에 맞을까 봐 제일 불안한데. 주창 있네 옆에. 이러면 한 명이지. 좋아요. 장비 튼튼한 것 봐. 0 데미지. 어, 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도 돼? 나 여기 별로 되지도 않는데? 20, 아, 21. 21이어도 이렇게 많은 건 좀 아닌데. 과일. 아, 두정검 낡은 거 됐고요. 이제 좋은 거 맞춰주겠습니다. 빨리 하면 할수록 좋긴 한데, 어, 야, 너무 좋다, 이거. 이건 대체 정체가 뭘까? 이게 왜 있는 걸까? 가벼워서 그런가? 뭐하러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이거랑 별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간지용인가? 부대 지금 몇 명이야? 80명? 많이 늘었죠? 부대 늘려야겠다? 아, 큰 물에서 놀라면 일단 부대 먼저 늘려야겠다? 패드너까지 빨리빨리 패드너 징집하고 수련 받아야 돼. 아, 79. 아, 좋아요. 나쁘지 않죠? 아, 이거 보병으로 가자. 내가 약간 좀 싸울 것 같거든요. 헤르제트랑 더 돌아가는 걸 보니까 조금 나중에 할 것 같은데. 뺏는 것도 없고 약간 이상하긴 한데. 아, 일단은 번더크 민첩 가야죠. 번더크는 방패 교련 직자.